이렇게 헤매고 다녀. 우리 좀 정착 좀 하고 살자. 그러게요, 선생님. 내가 오죽하면 여기 왔겠어요. 아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죽겠어. 막이 사람 만나랴, 저 사람 만나랴. 도대체가 내가 봤을 땐 언니 사주팔자 그게 나쁘지 않아요. 돈도 어느 정도 재물운도 있고요. 가정적으로 보자 하니 그렇게 뭐 남편 욕할 것도 없고 자식 욕할 것도 없어. 맞아요. 저 보기 좋아서 그러나 봐요. 아니 왜 그러고 사는 거야? 몰라요. 그냥 어디 가면 남자들 줄을 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그냥 막 그냥 뭐 저한테 달라붙으니까 만나게 돼요. 근데 언니 그것도 재미없잖아. 어떻게 하세요? 아니 재미가 없어 언니 그냥 삶 자체가 남들이 봤을 때 언니 되게 많이 부러움의 대상이거든? 근데 우리 언니는 정작 만족하는 데가 단한 군데도 없어. 그렇게 보이세요? 아, 내가 지금 양이 안 차. 그래서 왔어요. 뭘 해도 재미도 없고, 지금 막뭐 남자친구도 만나고, 남편도 잘해주고, 애들도 잘 크는데, 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언니가 이유가 지금 알고 싶구나. 근데 내가 봤을 적에는 사주팔자가 잘못돼서 우리 언니가 그런가, 내가 뭐 도화살이 껴서 남자들한테 뭐 그런가, 그게 아니라 우리 언니 딱 보면 돈 있게 생겼고, 딱 보면 어디 하나 딱 사모님 같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만두지 않은 것도 있고요. 언니가 지금 되게 이미지 자체가 약간 쌔끼가 흐르는 이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가만두지 않는 건데, 정작 우리 언니는 그거를 즐겨야 되는데 즐기지를 않고 계속 헤매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근데 이게 원인이 내가 봤을 때는 배냇병이야. 맛 베네병이요? 네. 못 고치는 거죠? 그게 왜 배냇병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하는 거냐면, 우리 언니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거 없이 자랐어. 그냥 다 모든 게다 갖춰졌어 자동적으로. 다 일사천리로 그냥, 왜, 집이 잘 살거든. 맞아요. 그렇게 잘하세요. 아니, 언니 잘 살아 보이고, 언니의 사주를 봐도 금전에 어려움이 없어. 대신에, 언니가 가질 수 없는 성취감. 그게 문제예요. 남들은 그냥 쉽게 가질 수 있는 성취감이야. 뭘 해도. 내가 먹었네? 나 만족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 탔네? 나 너무 좋아. 이걸로 뭐 사야지? 이런 게, 단한 가지도 없고, 일안 해도, 언니가 뭐 노력하지 않아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다 해줬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러고 돌아다니는 건가? 그래서 우리 언니가 단한 가지, 내가 느꼈을 때는, 언니가 그 성취감을 엉뚱한 데서 느꼈어. 남자들. 어쨌든 바람이야. 바람 폈을 때, 이 남자들과에 대한 뭔가 몰래 연락하고, 몰래 만나서 성사시키고, 몰래 만나서 성관계 맺고, 이거에 대한 만족감을 언니가 느끼다 보니, 이게 새롭거든. 왜? 어렸을 때부터 느끼지 못한 감정이야. 근데 막상 가지고 보면 재미없어. 아, 끝났어, 또. 오래 못 가요, 뭐든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니가 무속인 저 이런 신당에 와서, 내 팔자가 왜 이런가요? 라고 하는 거를 찾기보다는 우리 언니가 그렇게 성취감, 진짜 사소한 성취감을 느끼면서 언니가 지금 그걸 고쳤으면 좋겠고, 이러다가 언니가 좀 힘들 것 같아. 지금은 잘안 걸려서 어떻게 몇년 유지돼서 왔어. 근데 이게 꼬리가 그냥 밟히겠거든? 맞아요. 그때는 언니 진짜 복차고 언니가 그냥 저기 구렁텅이에 진짜 또랑에 빠지는 격이니까 제발, 이제는 그 재미없잖아. 가지면 다 끝이잖아. 이미 언니 끝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다 버리고 그냥 언니 취미생활 활동하는 거 못해본 거. 응? 남들이 쉽게 할 수는 없지만 언니가 돈이 있잖아? 뭐 어려운 거 없이 할수 있는 거. 그런 걸로 인해서 성취감을 좀 이렇게 가져봐. 느껴봐. 그러면 언니가 자동적으로 남자 만날 이유가 없어져. 취미생활을 할까요, 그럼? 그 무료한 거야, 삶이. 어려운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가지고 싶은 것도 없고,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갖고 싶은 게 없어요. 다 있잖아. 지금 언니 온 것만 해도 몇 억으로 보여,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데 오실 게 아니라 뭘 해봐. 뭘 배워볼까요?
사람한테 꽃꽂이라도 배워서 이거 완성작을 보고 와 예쁘다 이거 내가 했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맨날 돈 주면은 그거 꽃꽂이 되는 거 사오니까 언니는 맞아요. 그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 말고 우리 언니가 좀 움직여 봐요. 그러시면 될것 같아. 고마워요, 선생님. 네네 가세요.